이게 이제 M이라는 거죠. M은 이게 N, N은 그래서 요 M 값이 이제 커지면 이게 이제 심볼이죠. 심볼. 심볼이 많아지면은 그 심볼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는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은 심볼당 비트에다가 심볼 레이트 심볼 레이트 되니까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속 전송이 고속 정보 전송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요게 ATSC 3.0에서는 4096.com 이런 걸 쓰죠. 4096.com도 유니폼하지 않은 난 유니폼한 이런 컴 방식을 쓰는데 요게 바로 요거는 N이 얼마가 되겠어요? N이 12비트. 그러니까 이제 심볼 하나가 12비트를 전송하는 거예요. 심볼 하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속 정보 전송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엠진 콤 방식을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왜? 바로 요 콤 방식은 요 M 값을 크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변조 방식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보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컴 방식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컴 방식에 대한 거를 한번 조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16컴은 여러분들 한 번에 4비트를 전송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4비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심볼 하나가 이렇게 4비트를 전송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두 개. 두 개. 그러면은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가서 네 개로 레벨 변환하는 거죠. 여기서 두 개가 들어가서 네 개로 레벨이 변환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LPF 하나 써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조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Q1, 교토, I1, I2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여기는 크기 극성이겠다. 극성 크기 여기도 극성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극성은 자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극성은 1은 플러스 0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자 1과 0을 이제 1은 0.81V, 0.22V를 이렇게 바꿨다 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1111 그 여기서는 플러스 0.87V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도 플러스 0.87V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성상도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자 여기가 자, 뭐 이런 그게 되겠죠? 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게 와서 여기 이제 코사인 코사인 펑션하고 곱해진다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2파이 FCT 여기는 사인의 2파이 FCT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거하고 이거 여기 심볼이 1111을 가져가는 심볼이 되죠. 그래서 이거 크기는 자 바로 루트에 0.8돌하나 제곱 0.8돌하나 제곱 요 위상 여기 크기 그래서 요 심볼은 이 위상과 요 크기를 갖는 심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 여기는 사인. 그래서 요 16 컴의
시간 도메인의 신호. 신호는 자, 그래서 여기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크기, 여기는 위상. 그래서 이제 크기와 위상의 정보를 전송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크기와 위상의 정보를 전송하는 자, 변조 방식이 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겠어요? 요게 크기죠? 요거는 위상이죠? 그래서 크기와 위상의 정보를 전송한다. 그래서 요거를 알파 T에 코사인에 파이 FCT 플러스 세타 IT. 그러면은 여기서 크기 위상이죠? 그래서 이제 위상 세타 T는 이게 뭐예요? 이게 탄젠트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 T는 UIT UQT. 그래서 여기서 세타 T는 탄젠트 분의 1에 UIG UQT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유식은 아크 탄젠트 UIT UQT 이렇게 해서 이제 위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여기 탄젠트지. 그래서 탄젠트는 UIT, UQT. 이거는 아크 탄젠트라고 읽죠. 그래서 이제 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위상과 콘 방식은 바로 요 진폭, 요 위상, 여기에 정보를 전송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명 APSK 변조 방식이다. 그래서 진폭과 위상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은 위상 진폭 이용해서 정보 전송한다는 거, 구성도는 이런 구성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0000이면은 어떤 정보를 가져갈까요? 바로 마이너스고 요거지. 그러면 여기가 바로 0000을 가져가는 심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다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심볼이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16개 심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6개의 심볼이 만들어진다. 16개의 심볼이 이렇게 4개 여기도 4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의 심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16컴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6컴은 심벌 하나가 4비트를 가져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컨셉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수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